미추홀구 여성사회교육장 홈패션 수강생과 부평 공예마을 미소통 동아리 회원들이 유아용 기저귀 파우치와 턱받이 세트 100개를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유아용 기저귀 파우치와 턱받이 세트는 세 곳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은 매년 여성사회교육장 등에서 양재 홈패션 재능기부 봉사 참여를 유도해 한부모 가정 등을 돕고 있습니다. 여성사회교육장 수강생들은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재능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에 쓸 수 있어 보람되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